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서브루틴, 코드를 재사용하기 하는 방법이고요. 서브는 남이 또짠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걸 가져오는 이제 펑션 기능이 있고, 오늘은 뭐 10x10 매트릭스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코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스는 유튜브 설명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A는 1.5, B는 2.5, C는 3.5. 화면에서 읽습니다. A를 읽고 화면 출력.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카피해서 씁니다. 이렇게 돼. 오타가 좀 있는데. 3개의 실수, 8자리, 소수점 3자리, 도점 95. 네, 여기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없죠? A는 1.5, B인데, 잠시만요. 2.5, 3.5인데 잘못 뭐가 된것 같습니다. YB 3.3.5. A를 읽으면 이게 읽어서 3번. 그리고 B 읽어서 다른 걸 누르면, 그걸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네. A, B, C를 읽어야 돼, 읽도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것. 프로그램 B도 2.5, 3.5, 라이트. A는 3번 실수로 8자리, 소수점 3자리. 딘, 우리가 읽었던 게 이거였죠? 프린트, 쓰겠습니다. 이 에러는 여기가 서브루틴이니까 서브, N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Y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A, B, C 답이 나왔고, 만약에 D를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를 배우는 건데, 프로그램. 라디안 값두 개를 씁니다. 다시 콜문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스펠링이 좀 빠졌죠? 제가 여기서는 이걸 안 썼습니다. 에러가 나면서 4하고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디안 값을 4와 6을 입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볼륨 차이가 그래서 볼륨 2를 빼면 63.6, 636이 나옵니다. 만약에 5와 5하고를 입력을 하면 값이 차이가 나죠. 더 이상 계산을 안 하겠다 한다면 아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배우겠습니다. 이 펑션에서 그 값을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펑션을 불러왔을 때 빠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이게 사용이 안 되죠? 네. 45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도 입력을 하면 계산돼서 나옵니다.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대선 이런 그 대각선 행렬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공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쳐놓은 게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이거는 한번 해보고 바로 해보고 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오늘 활용을 하는 방법과 우리가 별도의 그 함수를 정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10 매트릭스를 코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